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포항 지진 촉발 책임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된 메신저는 범대본 회장, 범대본 위원장, 의장, 범대본 의장인 모성은 의원장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성명서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 성명서, 기자 보도 자료 제가 배부됐는데 혹시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셨으면 또 인터넷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환, 이용선, 김영배 의원은 지난 1월 17일 이곳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를 급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항지진 범대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시민단체를 급박했습니다. 또 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마지막 물 주입이 진행된 것은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물주입으로 발생한 포항지진의 책임을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회의원들이 포항시민들을 상대로 급박한 논리는 앞뒤가 맞지도 않는 엉뚱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월 17일 같은 날 위 3인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한 다른 기자회견에서 친문 의원들은 검찰에 대처하는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소환했고 수사 범위가 확대되자 그들은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검찰에는 한껏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비교되었습니다. 이참에 민주당 친문 국회의원들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힘 있는 검찰을 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힘이 없는 우리 시민에게는 이토록 함부로 급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듯이 피해 시민들은 촉발지진 최고 책임자를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눈에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급박을 받은 포항 촉발지진의 피해 시민들은 김성환, 이용선, 김영배 의원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포항 촉발 지진의 피해자들에게 엎드려 사과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본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연히 시민들을 급박하고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 촉구합니다. 시민과 시민단체를 급박한 김성환, 이용선, 김영배 의원을 엄한 징계로서 일벌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오히려 주인을 겁박하는 무례한 국회의원은 이 시대에 퇴출되어야 할 첫 번째 정치인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제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성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7년 4월 15일 땅속에 물을 주입하다가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자 물주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절대로 물주입을 해서는 안 될 일을 누가 언제 왜 다시 재개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 촉발 지진을 발생시켰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 지진의 책임 소재는 지열 발전을 허가했거나 물주입을 처음 시작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선박을 구입 개조하는 것을 허가했거나 그에게 공적 자금을 투입한 이전 정부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위 국회의원 3인은 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2017년 10월 24일 통과됐기 때문에 그 전에 9월 18일까지 물주입으로 발생한 포항 촉발 지진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통과된 날짜와 물주입한 날짜가 무슨 상관관계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열발전 물주입은 국무회의 통과라서 진행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탈원전 정책 역시 국무회의 통과 시점이 아니라 제19대 대통령 민주당 후보 문재인 후보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다는 것이 논점입니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홍보했고 2017년 7월 14일을 기점으로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기조 하에 신고리 원전 5호 6호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이용선, 김영배 의원에게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촉발 지진의 최고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3일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의장 외 회원 일동.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요. 아니면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